미국과 영국이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양국 외무장관은 2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이윤택 기자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에이테큼스 등 장거리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 여부를 곧 결정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데이비드 램이 영국 외무장관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이를 논의했습니다. So we are listening carefully and of course we are having discussions on a range of issues including the military equipment that Ukraine needs to win. 허용 여부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타머 영국 총리가 현지 시간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났을 때 결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서방 동맹국에 장거리 무기 사용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최근 몇 주간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심해지면서 이 목소리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이란 탄도미사일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미국과 영국의 움직임은 더 빨라졌습니다. 양국은 또 승리할 때까지 돕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격퇴는 우방의 지원에 달렸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미국이 허용하면 확전으로 치달을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미국이 이미 허용하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된다면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BS 뉴스 이윤택입니다.